완전 끝까지 한국말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whispering sound.
세월이 흘러흘러 가면서 제가 그 고양이를 계속 챙겨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흡연 장소가 따로 있거든요. 부대 내에. 근데 그 고양이가 그쪽에서 약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몰상식한 사람들 한국말로는 불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불붙은 부분 거기를 이렇게 해서 폭 쏴가지고 고양이를 맞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극히 일부분이 진짜 몰상식한 사람 완전 신참이었고 그러니까 한국의 군대 계급은 막대기 하나 해가지고 2등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막대기 2개 이렇게 2개가 되면은 실질적인 부대 생활관대의 대장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무튼 고양이
훈련시키는 강아지들을 말을 하는데, 어떤 임무들을 수행하냐면, 지뢰 탐지라던가, 뭐, 아니면은, 경찰 같은 경우에는 마약 탐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임무를 수행하는 강아지를 훈련시켜서 하는 그런 곳이, 그런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의 계급이 일반 병사, 위에 있어요. 이제 이렇게 V자 돼가지고 하사라는 계급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강아지가 일반 병사보다 높은 계급의 간부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농담 삼아서 이제 일반 병사로 온 사람들이 농담으로 야, 저 강아지가 너보다 계급 높으니까 쟤한테 경례하고 있어. 경례 받아줄 때까지. 이렇게 막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아, 참고로 하급자가 그 상급자한테 케이스만한 이제 아기 고양이가 여기 부대 막내 이등병 계급을 달고 이렇게 똥똥똥똥 뛰어다니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달아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걔를 이제 더 이상 이제 괴롭히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고양이가 저를 진짜 많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먹이도 제가 군대 급식에서 나오는 좀 마른 멸치라던가 그런 거를 챙겨가지고 양념 안 된 거 생멸치 그런 거 챙겨다가 주고 그래서 그 고양이가 저를 진짜 엄청 많이 따르거든요. 있을 때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계급이 오르고 그 고양이의 계급장을 이렇게 두 줄짜리 일병으로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이제 요만했다가 이제 한 거의 성묘 좀 크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계급장도 그 일병이나 달아가지고 이제 걔를 딱 볼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약간 마스코트처럼 됐었어요. 흡연장의 마스코트.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딱 갑자기 보다가 이제 보면은 야, 쟤 일병 달았다. 그래서 쟤 일병 달았네. 그래서 담배 피면서 쟤 일병 그래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유대감 같은 계급 아니면 선임 혹은 후임으로서 계급이 올라간 걸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었나 봐요. 적어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진출됐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집에 갈 준비, 저녁 준비를 좀 이렇게 슬슬 하고 그럴 때였는데 계속 고양이가 조금 그랬어요. 조금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줄 사람도 없고 좀 후임들한테 이제 좀 챙겨줘라 이렇게 말은 하긴 했지만 솔직히 잘 믿음이 안 갔어요. 그렇게 동물을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이제 저녁날에 이제 그 제가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이제 하사 아까 말했던 부위 간부들이랑도 좀 친해지고 간부한테 말해가지고 좀 그 저거 지금 내가 기르는 고양이 지금 계급장 병장 달고 있는데 제가 저녁 갈 때 이제 하사 계급장으로 바꿔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부탁을 했었거든요. 네, 아 근데 잘 모르겠어요. 하사로 계급장을 달아달라고 부탁했냐면 이제 보통 이제 의무로 이제 온 군 일반 병사들은 이제 병장 달고 전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역할 때 이제 선택권이 있어요. 이제 하사 이제 간부로 돼가지고 계속 군 생활을 좀 더 하다가 전역을 할지 아니면 그냥 바로 전역을 할지 그래가지고 저는 전역하지만 이제 그 제가 보호해주고 있던 고양이는 군대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사계급장으로 좀 부탁합니다 하고 전역을 했었습니다.